앵커의 산책입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10월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들어오는 단어는 바로 Bad is Bad가 만들어내는 변동성에 노출된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빅컷을 단행하고 나서 만약에 나왔던 지표들이 좋지 않았다면 정말 경기 침체가 돼서 금리를 내린 거 아니야? 했을 텐데 사실 아직까지 지표상에 경기 침체라는 시그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부분 이번 금리 인하가 선제적이고 보험적인 금리 인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경제 지표에 계속해서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표가 발표되면 아마 흔들릴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시 분위기를 좀 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서베이상 시장의 잠재 위험 순위를 보시면 가장 높은 것이 미국의 침체입니다. 과연 이 침체에 대해서 어떤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아마 10월에는 남아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와는 이 금리 인하가 조금은 다르게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미국의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의 초입기가 미국 대선과 겹치게 되면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좋아질 거다,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건 모두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텐데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이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 과 마주치기 때문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흔들리면 조금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 증권사의 의견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10월, 11월 계속해서 혼선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요. 2000년 이후 미국 대선 해에 빅스 월간 등락률을 보시면 대선이 있는 10월, 11월에 빅스 그러니까 공포지수가 계속해서 큰 등락률을 보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10월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체크해야 할 요소가 너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는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과 3분기 실적 시즌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10월은 박스권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 섹터일 텐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 두 번째는 금융주입니다. 바이오를 볼 수 있는 건 내러티브와 실적이 모두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내러티브는 금리 인하가 될 거고요. 바이오주가 과거에 움직였을 때랑은 다르게 실적이 찍히는 숫자가 보여지는 바이오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비중 확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금융주에 대해서는 사실 밸류업 때문에 많이 흔들렸던 금융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결국에는 주주 환원책을 봐야 한다라면서 은행과 증권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다라고 키움증권에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신증권 보도록 할까요? 대신증권에서 10월 코스피 밴드에 대해서 2450에서 2750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 안에서의 박스권 등락이 가능할 것이다 였는데요. 하지만 하단을 열어놔야 하는 경우는 바로 경기 침체 공포가 일어나고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다면 코스피 2400까지도 한 번은 갈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신에서는 4분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4분기에 오르기 전에 10월장이 아마 마지막 진통을 거치는 시장이 될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사상 최고치 행렬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변동성 저점 통과 같이 여러 가지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금리 인하를 제대로 한 것인지 경기 침체가 아닌 것인지도 확인을 해야 할 거고요. 올랐던 시장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월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또 10월 초에 발표되는 ISM 지수라든지 서비스 지수, 고용 지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빠르게 변동성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2,650선 위에서는 리스크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투트랙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위쪽에는 단기 트레이딩, 아래쪽에는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역시나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한다는 거고요. 4분기에 시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잘 골라놔야 한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한편 LS에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보시면 분기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최근에 9월 들어서 3분기 컨센서스, 4분기 컨센서스 모두 다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코스피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최근에 한 달 동안 4%가량 빠졌는데요. 반도체만 3% 넘게 빠졌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지는 이유를 이런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컨센서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낮아진다면 사실 시장이 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급락한다, 빠진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 등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3분기 실적이 이런 정책 모멘텀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을 잘 골라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10월장 박스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더욱더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